네, 수업 4년차 교육실 수업이죠. 여기서 트래픽 중에서 F7 로지스틱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상당히 사이트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류 물류잖아요. 물류고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코드가 또 이게 다 작성해서 왼쪽 펜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스웨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고, 네. 초전도 전력선 개념도 있고, 그렇죠? 자율주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존에 있는 물류 시스템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 하드웨어 부분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실습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로보틱스 실습 주제이기도 합니다. 코딩이기도 하고. 이건 뭐냐니까 이 기본적인 구성을 제가 일단 말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코딩에 참여하는데 하드웨어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로 밑으로 도로 아래에 터널을 구성. 터널은 일단 가로 세로 1미터 정도, 가로 세로 높이 1미터 정도의 1미터의 터널을 도로 모든 도로 아래다 터널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널 속에 이걸 이게 지금 테스트 중에 제주도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만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력선이 있어요. 초전도 전력선을 몇 선 그리고 마찬가지 터널 속에 상하수도 하수도도 또 몇 선 그리고 터널 속에 물류 장치 몇 살. 근데 이 물류 장치 터널이 뭐 높이 가로 세로 1m로 모자란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로지스틱입니다. 교육도시 내에서 교육도시 내의 모든 물류가 교육도시 내의 모든 물류를 처리하는 도시가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크든 적든 간에 어쨌거나 도시 내에서의 물류는 요걸 이용해서 도로 안에 있는 터널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터널이 상당히 재밌단 말이죠. 어떤 별도의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니까 이 마그레브는 자기 부상 자동차입니다. 그죠? 자기 부상 자동차 시스템. 자기 부상 열차라고 얘기하죠. 자기 부상 열차의 축소판, 축소판으로 로지스틱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그레브에 대해서 개념이 좀 이런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자기 부상은 마그레브에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아둬야지 요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공학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부분이랑 또 마찬가지죠. 로보틱스. 로보틱스 내에 적어놨군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가 일단 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화이트 페이퍼를 보셔서 화이트 페이퍼가 상당히 어려워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 화이트 페이퍼 부분 있죠. 두꺼운 책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다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